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전번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파이썬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정제화시키고, 그 다음에 원하는 데이터든 뭐 지우거나 아니면 다른 것과 병합을 시켜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 결과 값들도 후에 다른 형태들로 저장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후에 또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은, 그러면 사용자들한테 표로 보여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제 어떤 그래프 형태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적절한 이제 시각화 관련된 그런 스타일들을 적용을 해서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파이썬 쪽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시각화하기 좋은 것이 바로 이제 메트롯이라는 이러한 그 라이브러리를 좀 사용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뭐 발음을 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메트플로잇이죠? 제 앞에 좀 발음이 좀 틀렸어요. 그래서 메트플로잇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다루기도 될 것인데, 선언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겠고, 그중에서 이제 플롯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PLT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의를 해서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써준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인라인 쪽에다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코딩을 하고 난 뒤에 코랩 쪽에서 이제 코랩이나 이제 주피터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때, 새로운 창들이 떠가지고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이 안에, 요 안쪽에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결과 값들이 이 형태로 여기 안에 텍스트처럼 이제 그림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PLT로 여러분들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타일들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 기본적인 스타일, 피규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는 그 함수인데, 이것도 뒤에 쪽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언을 하고, 그러면 기본적인 것을 사용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이제 여기다가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플롯이라고 보여주기 전에 이 데이터들을 적용을 해서 기본적인 그림으로 우리는 가져오겠다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 하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PLT로 show라고 하는 함수로 보여주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식이 이러면 되게 좋죠. 예, 쭉 가다가 좀 살짝 조정받고 그 다음에 확 넘기는, 예, 훅 넘기면은 좋은 거죠. 좋은 주식인데, 이렇게 데이터를 주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위에 저희가 이제 사망자 수나 교통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점점 줄어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로 그리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예, 그런 그래프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에요. 예, 기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위에처럼 이 데이터에 있는 정보들, 결과 값들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웹 서비스에서 어떤 평점, 그러니까 어떤 영화의 평점들을 난 자동화해서 가져오겠다. 이전에 이제 앞에 쪽에서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웹크롤링에서 저희가 네이버 평점을 가져왔잖아요. 그 평점 점수만 가져와서 어떤 영화의 평점들이 연도별로 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임의로 제가 이제 쉽게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데이터를 넣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show라고 하는 함수로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데이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쪽에 이제 정렬이 됩니다.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가 임의로 그 개수에 맞게 이제 디폴트로 저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간격에 맞게 저희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치로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간격에 맞게 현재 잘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는 이제 저희가 피규어라고 하는 이 설정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바꿔가면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보도록 할 거예요. 이 결과 값들은 이제 10하고 5라고 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인치들을 지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은 아까 위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조정이 되죠. 조정을 했겠어요. 그래서 10인치, 5인치 뭐 이렇게 지정을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10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유하고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같습니다.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같고, 만약 요것을 10,10으로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정사각형 형태로 해서 요 간격들도 이제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10,10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키시면은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간격들이 지금 현재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X좌표, Y좌표 표현을 할 때 조금은 정사각형보다는 이렇게 한 두 배 정도 간격을 좀 두고 표현을 하는 것이 좀 보기가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떤 코드를 진행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이 얼마나 이제 맞냐 정렬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이즈 정하는 그 옵션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라인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컬러 값들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플롯이라고 하는 안에 저희가 옵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는 그냥 그대로 가져옵니다. 현재 여기 위에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그냥 하나 이렇게 하나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 저희가 가져온 것이고요. 뒤에는 많은 것들이 이제 붙었죠. 그래서 컬러라고 하는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스타일이라고 하는 정보가 붙어 있습니다.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컬러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 그 다음에 라인 스타일 같은 건 대시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대시 형태로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린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바꾸거나 이제 블루로 바꾸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색깔들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린으로 바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콜앱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바로 즉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확인될 수가 있고요. 만약 파이썬에 뭐 파이썬 IDL이나 그런 걸로 코딩을 하시고 하시면은 실행할 때 요 대시보드가 나오겠죠. 이 그림이 바로 또 나옵니다. 그리고 후에는 앞에서 잠깐 배웠던 TK-INTER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것을 똑같이 또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TK-INTER라고 하는 것은 GUI를 또 담당하는 윈도우즈 GUI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러한 판다스나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 이런 것들을 같이 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타임하고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두 개 값을 저희가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교통 정보하고 이제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지금 10년 동안의 데이터들을 우리는 가져왔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제가 진행을 한 것이고요. 위에는 뭐 다른 것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타임과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값을 이렇게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임 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쪽에 데이터가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고 데이터는 그대로 이쪽에 이제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적으신 다음에 동작을 시켜주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2004년도에는 요 정도,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 가격들이나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다른 것들하고 또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나중에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씩 좀 짚어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채워가지고 두 개의 데이터를 적용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라인 스타일에서 마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마커는 그래프에서 각각의 데이터들 정보들이 위치하는 것들은 여기 표시가 안 되잖아요. 표시가 안 되는데 이 표시들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마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커 같은 경우에도 정해진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다큐멘트를 보시면은 마커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알파벳이 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정해진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커에서 그 다음에 이제 O, 소문자 O입니다. 소문자 O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여러분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더 이제 확실하게 보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너무나 이제 좀 작다, 그 다음에 나는 좀 다른 글씨로 좀 표현을 하다, 좀 이게 딱 보기가 명확하게 좀 구분하기 위해서 해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옵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커 페이스 컬러라고 해서 블루로 하시면은 예, 블루 색깔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마커 사이즈를 15 조금 더 크게 표현을 하시면은 이렇게 크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표현되는 게 되게 좋죠. 예, 되게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시각화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이 사람들이 딱 보고 정확하게, 아, 우리가 지금 현재 교통사고가 이제 줄어들고 있구나, 아니면은 이제 뭐 사망자들이 줄어들고 있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CCTV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우리들 그날 그 연도에 탄생하는 아이들의 그런 그것들이 줄어들고 있구나, 증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식 정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보통 가격들이 이제 변동할 때요. 그런 데서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 시각화하는 방법들, 데이터를 가져와서 시각화하는 방법들을 좀 배웠고요.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또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번 표현하는 방법들을 뒤에서 좀 다루도록 할게요.